일본 도쿄의 긴자거리. 우리나라 명동처럼 일본에서 땅값이 가장 비싸고 번화한 곳입니다. 긴자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 건강식을 컨셉으로 하는 다양한 샐러드 메뉴가 특징입니다. 이곳이 유명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것. 식당 내에 있는 식물 공장입니다. 미끄리しました。あの、初めて来たので、何だろうと思って。 And then we saw the sign farm and I wanted to see. I knew it would be aquaponics, so I wanted to see how they do it here in this building. 상추, 루꼴라, 케일 등 다섯 가지 종류의 채소가 재배되고 있는데요. 건물을 소유한 기업이 홍보 목적으로 재배 시설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아이티 기술뿐 아니라 채소 재배 노하우도 가진 전문가를 채용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성껏 채소를 다듬는 손길이 인상적이네요. お客様喜んでいただくということが一番のメリットだと思いますけど、コストというよりもお客様に美味しく召し上がって安全なものを美味しく召し上がっ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がメリットでございます。 수확한 채소는 바로 위층에 있는 주방으로 옮겨집니다. 즉석에서 10가지 종류의 다양한 샐러드로 만들어진다는데요. 정말 맛있어 보이죠. 신선한 샐러드를 즐기는 손님들. 식물 공장 덕분에 외국인 바이어들과 함께 방문하는 비즈니스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너무 신선한데 샤키샤키 한국타이가 있는 느낌이 너무 맛있어요. Really good, really fresh, high quality salad. Not in a building, so I was really impressed about it. It's state of the art, absolutely. Really nice concept. So I will report this to Germany.